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날씨는 차도 하늘은 참 맑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 홍매가 더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기는 순천에 있는 내곡동 산매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아, 매년 이 홍매가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많은 여행객들이 찾아오는 곳인데요.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아마 여기 매화가 심어졌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국문학자님의 호를 따서 매곡동이라고 지명이 유래되었답니다. 이 홍매도 이쁘지만 이렇게 깨끗한 청매도 예쁩니다. 이곳은 동네 전체에 가로수로서 이 홍매가 쭉 터널을 이루듯이 피어 있습니다. 한동안 따뜻했었는데 또 갑자기 날씨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찾아왔네요. 그래도 하늘은 너무 맑고 예쁩니다. 이곳 산매마을은 입구에 내비로 쳐오시면 입구에 보면 작은 유료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휴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그냥 여기서는 갓길 주차를 허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적당한 곳에 주차를 하시면 그리 멀지 않으니까 그렇게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홍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쁘게 이렇게 장식된 홍매 조각물들이 있으니까 더 화사해 보이죠? 저 이렇게 벽을 예쁘게 장식해 놨습니다. 우와, 바람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예쁘게 벽화가 그려진 주택가, 이 골목길도 참 정겹다, 그죠? 늘 여기저기 봄꽃 축제가 많지만 여기도 마을 축제를 연다고 하시네요. 우리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 나무는 진짜 독특하고 예쁘네요. 독특해요? 네, 꽃 겹꽃으로 꽃색이 다른데요. 되게 수술이 많아 보여요. 네, 숯도 많고 색감도 더 핑크, 연한 핑크 같이 그러네요. 예뻐요. 다른 색감하고 조금 틀리죠. 다예요? 그런가 봐요. 저도 아기들하고 바람 쐬러 나왔는데. 원래 밤에 안 들으면 모델 다 돼, 이제. 매화 진짜 특이하다. 예뻐요. 예쁘다. 예쁘다. 우리 광주 예쁘다. 와, 바람도 많이 불고. 맛있어요. 여기가
보통 홍미하면 조금 짙은 색이 많은데 이 몇 그루가 있어요. 이 나무들이 연한 핑크색으로 아주 색감이 부드럽고 꽃잎 장수도 많은 것 같아요. 겹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참 곱다, 그죠? 홍매가 유명한 곳으로는 양산 통도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구례 화엄사에도 아주 오래된 고목 홍매가 있습니다. 화엄사에는 산 속에 있기 때문에 개화가 굉장히 늦어요. 네, 양산 통도사 하랑 여기는 이런 매화가 벌써 만개를 했습니다. 매화향 가득한 내곡동 탐내마을 이렇게 벽화로 아주 이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가로수로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봄꽃맞이 나오셨네요. 이 매화가 일찍 피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꽃들이 다 피기 전에 추울 때 피는 꽃이라 더욱 사랑받는 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탐내 희망센터라고 입구에 있습니다. 여기서 쭉 한 바퀴 산책하듯 걸으셔도 좋고요. 그렇게 길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가까운 곳에 우짱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전통시장이 큰 전통시장이 있어요. 국밥집도 유명하죠. 거기 가서 또 따뜻한 유명한 순천의 또 국밥이 유명합니다.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람 부는 날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추운 겨울을 떨치고 이런 봄꽃을 즐기려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예쁜 꽃들 보고 꽃처럼 예쁘게 웃으며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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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